비디톨림하고 뽀얘도 할수 있다. 와전이 됐고. 그러니까 2천만 원 같은 내용도. 형님 입장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형님,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아니, 그래, 누가 또 뭐, 또 영상을 또 보내주더라고. 예. 네, 근데 뭐 내한테 무슨 기분 나쁜 게 있어요, 혹시라도. 기분 나쁜 게 있어요, 혹시라도. 기분 나쁜 게 있어요, 혹시라도. 아니, 기분 아니, 나쁘고, 그렇게 이야기를 예. 해봐. 그래, 뭐, 아니, 우리가 뭐, 나 싸우려고 전화 있는 것도 예. 아니고. 아니, 기분 그냥 나쁘고 그런 게 편안하게, 아니라, 어떤 게좀 막, 풀단 어떻게. 이야기를, 그래. 사실은, 전에, 형, 풀단 이야기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그때 단톡방을 다 나갔었잖아요, 우리 그때. 사실은 그거 아니, 듣 그러니까 나는 그 단톡방을 왜다 나가셨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 것밖에 없거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 것밖에 없거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 것밖에 없거든. 풀단 얘기 어떤 듣고선 나갔어요. 풀단? 예. 무슨 그 풀단이 왜 무슨 문제가 됐죠? 그 풀단이 왜 무슨 문제가 됐죠? 그 풀단이 왜 무슨 문제가 됐죠? 이유가 뭔지를 좀 알고 싶네. 풀단이 이 종이를 대표로 풀단을 만들자였고, 입장인원을 다섯 명으로, 이렇게 해서 다섯 명을 넣어주겠다지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다섯 명으로 제한하겠다는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다섯 명으로 제한하겠다는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나 그러니까 예. 하여튼 이야기 좀 해봐요. 예. 근데 기존에 경구이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서 이제 좀 희생을 많이 하셔서, 우리가, 그리고 형님도 그런 거 하는 거 좋아하시고, 아, 예. 근데 그거 인정합니다. 근데 그거 인정합니다. 근데 그거 인정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경구 형을 어떻게 보면 리더 우리 나름 추앙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경구 형이 몰랐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예. 그 종이를 그 대표로 추대해서 풀단을 만들자. 아니, 근데 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착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좀 약간 착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좀 약간 착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은 다는 아니에요. 어떻게 됐냐면, 이제 그쪽에서 종이한테 연락이 왔는 거야. 종이인가요? 아니면은 종이 이야기예요? 종이 이야기예요? 종이 이야기예요? 아니, 그렇게 종이 이야기예요. 예, 뭐, 예. 종이 이야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예. 그쪽에서 연락이 왔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종이가 전화를 통화를 하니까, 네.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 거지. 요, 지 뭐, 이걸 우리가 이제 좀 넣어주려고 이제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종이 자기 말로는 그러더라고. 자기가 무슨 리더가 될 필요도 없고, 그래, 이거는 정하자. 근데 왜 종이가 리더로 얘기를 들었단 아니, 얘기겠죠? 그거는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러고 또 내가 그 BJ톨림하고도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내가 식사하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나는 솔직히 뭐 종이가 좀 괜찮은 면도 있다. 내가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러니까 BJ톨림은 또 아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 것 틈이면 우리가 한번 상의를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가 됐거든. 그런데 이게 지금 조금 와전이 됐고, 그러고 또 나는 그때 나가셨을 때, 예. 이게 왜또다 나가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 나는 또 그것 때문인지 진짜 생각지도 못했어요. 제가 들은 걸로는 내용이 좀 다른 게, 왜 굳이 종이냐,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이걸 예. 한번 서로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한번 서로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형님은, 종이가 이번에 공이 많다. 그렇지, 난내 생각은 그렇지. 그렇지, 난내 생각은 그렇지. 그렇지, 난내 생각은 그렇지. 그럼 종이를 그 대표로 하자고 얘기하신 건 맞네요. 네, 맞습니다.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톨림이 그러시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 뭐, 본인은 또 반대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번 경구 형다 포함해가지고,
경구 형이 또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게, 경구 형이 또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게, 경구 형이 또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 뭐, TV에 일이 많았잖아요. TV에 일이 많다 보니까, 이제 다른 일을 보다 보니까, 현장에 뭐 이렇게 좀 늦게 도착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서로 뭐 이렇게 좀안 맞았는 게 그런 게 있었을 뿐이지. 우리가 같이 대화를 해보자. 우리가 같이 대화를 해보자. 우리가 같이 대화를 해보자. 이런 식이었다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좀 잘못 전달이 돼가지고, 그게 어떻게 좀 잘못 전달이 돼가지고, 그렇게 나가셨는 것 같은데. 내가 뭐 그걸 서로 또 오해도 할 수도 있고, 오해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걸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풀어보자고 나는 지금 전화를 했는 거야. 그걸 하나하나 우리가 뭐 따질 필요가, 하나하나 우리가 뭐 따질 필요가, 하나하나 우리가 뭐 따질 필요가, 뭐 지금 와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그리고 제 근데 또 생각에는, 생각하는 거, 예, 말씀하세요. 아유, 아닙니다, 형님. 예, 일단 먼저 괜찮습니다. 얘기해보십시오, 형님.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래. 내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그렇게 뭐, 그 톨님도 조금 오해는 하시더라고. 내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왜막 조금 이렇게 화를 내듯이 말씀하시더라고. 왜막 종이어야 되냐고. 왜막 종이어야 되냐고. 왜막 종이어야 되냐고. 그, 분명히 내가 또그 톨님한테 깼거든. 꼭 종이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쪽에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뭐, 대화하기 편한 상대라서 그런 거 아닌가. 그것도 보니까 여자 실장인가, 그분이 또 젊은 분이고 하니까. 그냥 내 생각뿐이다. 꼭 그렇게 종이를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이렇게 상의해서 하자. 그렇게 이야기했는 건데, 그또 이쪽에서는 또 뭐, 깔롱님이나 또, 누구야, 경구 형이나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뭐 그게 또 중요하잖아요, 아, 우리가. 그리고 사실 오늘 오셨어요. 그분도 계시고 진짜 몇 분이 계셨는데 종이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아, 종이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데? 2천만 원 그거 왜 했는지 혹시 아냐고. 그 누군지 아, 아냐고. 걔는 도대체 그 얘기 왜 했는지 모르겠다. 그것 때문에 곤란하다는, 그것 때문에 곤란하다는, 그것 때문에 곤란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얘기 나온 김에 물어본 거예요. 종이가 지 방송에서 자기가 다이렉트로 연락을 받아가지고 누구누구랑 긴밀하게 통화를 하고 있고 막그 얘기를 방송에서 자주 했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뭐, 나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자세히 몰라. 그래서 물어보니까 종이 전화하면 전화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쪽에서 종이한테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아니, 받는데요? 종이가 전화가 오는데 종이 전화 오면 종이 전화를 안 받는데요. 종이가 전화가 오는데 종이 전화 오면 종이 전화를 안 받는데요. 안 받는다고? 종이가 그러면은 그렇게 파리를 걸 거고 앞으로 이 새끼가 안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새끼가 계속 파는 순간 우리는 다 들러리 돼 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여기에 제도권에 지가 하청을 받은 것처럼 그럼 우리는 거기 하청 밑에 있는 떨거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그 방송하는 게 계속 불쾌했지만은 얘 그걸로 솔직히 욕 먹었었잖아요. 경구 형한테도 욕 먹고 저한테도 욕 먹었었거든요. 근데 계속 하잖아요. 계속 하는 것도 둘째치고 지금은 솔직하게 이거 2천만 원큰 사건 아닙니까? 저쪽에서도 지금 그렇게 난리났고 나는 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기사도 나고 뭐 그냥 이제 뭐또 유튜브들 또 보면 그 대부분 또뭐좀 약간씩 억울함은 다 끌잖아. 아, 약간씩 억울한 상관없는데 우리한테 피해가 안 오는데요. 약간씩 억울한 상관없는데 우리한테 피해가 안 오는데요. 약간씩 억울한 상관없는데 우리한테 피해가 안 오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지만 다이렉트로 한동훈과 연결된 사람.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제 나는 쇼츠 그렇게 보시면 얘가 그 얘기도 해요. 자기는 줄이 연결돼 있다. 자기는 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집으로. 근데 그 얘기는 솔직하게 새삼스러운 얘기고 우리한테는 맨날 이 새끼 방송에 떠드는 얘기니까. 근데 맨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만 터지면 종이 개사코.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종이한테 모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얘가 실세인데 우리 다 떨거진데 얘가 실세인데 우리 다 떨거진데 얘가 실세인데
우리 다 떨거진데. 그리고 우리를 지금 핸들링 한답니다. 핸들링을 한다고요? 예. 제가 제일 그건 잘해요. 제가 핸들링 합니다. 아, 그래요? 아니, 예. 근데 나는 내가 지금 이게 또 들어보니까 예. 나도 막 처음 듣는 이야기가 많아. 그리고 또 어떤 막 부분이요? 또 어떤 막 부분이요? 또 어떤 막 부분이요? 그러니까 2,000만 원 같은 내용도 나는 진짜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진짜 몰라. 잘 몰라요. 진짜 몰라. 잘 몰라요. 진짜 몰라. 네. 그냥 뭐 그런 나는 간단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뭐 그런 제안이 있었고. 네. 그러고 또뭐 자기가 거절했다고 그러니 자기가 거절했다고 그러니 자기가 거절했다고 그러니까 뭐 거절을 했는갑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럼 나중에 뭐 오늘 지금 뭐이나 그런 말씀을 또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또 직접적인 또 피해가 있었잖아요. 직접적인 또 피해가 있었잖아요. 직접적인 또 피해가 있었잖아요. 직접적인 또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예.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꼭 방송을 켜서 하는 것보다는 내 생각에는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푸는 게 맞지 않나. 아니, 우리가 저기 종이한테 얘기 한두 번 했던 것도 아니고, 종이한테 얘기 한두 번 했던 것도 아니고, 종이한테 얘기 한두 번 했던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다 연장선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한두 번한 것도 오늘 아니고. 같은 날은 또 나까지 또 이렇게 뭐 그리고 그렇게 그걸로 하시니까. 제가 방송을 했는데 이 새끼가 뭐라 그러냐면은 질투한대요. 근데 오늘 형님도 그 말을 또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형님도 그 말을 또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형님도 그 말을 또 하신 거예요. 종이가 달라서 질투한 거다. 아니 근데 나는 내 생각에는 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종이 질투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이게 아니 종이를 갖다 네. 질투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게 파이가 좀 좁아졌잖아. 아, 저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아, 저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아, 저는 그런 거 네 생각 상관없어요. 끝나고 형님, 나니까 제 입장에서는, 형님, 저는 돈벌 생각했으면은 현장 안 나온 게 맞아요. 돈벌 생각했으면은 현장 안 나온 게 맞아요. 돈벌 생각했으면은 현장 안 나온 게 맞아요. 저 작년에 종이보다 수천만 원부터 더 벌었어요. 채널 두 개인 거 아시죠? 한 채널로도 종이랑 몇천만 원 차이 나요. 채널 두개 합치면 더 커요. 근데 제가 현장 나오면서부터 벌이가 반 줄었어요. 근데 안 나온 게 맞죠. 안 나오고도 저 계속하면은 기존 구독자들 끌고 가면서 계속 잘 나올 자신이 있었지만 저는 그래도 현장 나오면서 정말 그래도 내가 이번에는 제대로 애국운동한다라는 그 뿌듯함으로 저는 현장 같은 부분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형 플레이보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 작년 반의 반토막이에요, 지금. 반토막도 아니에요. 반의 반토막이. 반토막도 아니에요. 반의 반토막이. 반토막도 아니에요. 반의 반토막이. 그런데도 저는 현장 나갔어요. 근데 그러면은 돈 많이 벌린 사람을 제가 질투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제가? 근데 이제 일단은 나는 뭐 그런 자세한 것까지 잘 모르고 그러면 뭐 그걸로 해서 기분 나빴으면 내가 사과를 할게요. 그걸로 해서 기분 나빴으면 내가 사과를 할게요. 그걸로 해서 기분 나빴으면 내가 사과를 할게요. 아니 예. 나는 내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어차피 이제 종이가 좀잘 나가니까 그 주위에 사람들은 또 파이가 작아지고 하다 보니까 저는 어차피 뭐못 벌고 그런 게 있지 지금,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예. 했어요. 전 어차피 못 벌고 그래서 내가 현장 안 솔직히 나간 말하는 지도, 거야 내가. 예, 현장 안 나간 지도 지금 벌써 두달 됐고, 이 파이랑 제 파이랑은 상관이 없는 파이 아닙니까? 이 파이랑 제 파이랑은 상관이 없는 파이 아닙니까? 이 파이랑 제 파이랑은 상관이 없는 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제 수익은 거의 다 음방 수익이고, 예. 하여튼, 그럼 예. 저는 이제 앞으로는 내가 그거랑 형님, 그런 말을 안 할게요. 이제 앞으로는 내가 그거랑 그런 말을 형님, 안 할게요. 형님 그 종이랑 같이 혹시라도. 방송하시면서 이 더러운 새끼들 그랬는데, 이, 더러운 새끼들은 내가 무슨 이쪽을 보고 이야기했는 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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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쪽 보고 이야기했는 거야. 반환들. 맥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맥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맥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님, 저 형님한테 저도 감정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화했는 게 뭐냐 예. 하면 뭐 그거 내가 말했는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빴으면 내가 지금 사과를 할게요. 그러고 앞으로 그런 말을 안할 테니까 사과를 할게요. 그러고 앞으로 그런 말을 안할 테니까 사과를 할게요. 그러고 앞으로 그런 말을 안할 테니까 그리고 형님 그 이걸로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종이가 더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종이가 더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종이가 더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런 부분들은 종이하고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예. 내가
나도 마찬가지야. 예. 내가 종이한테 뭐 밝혀라, 어떻게 하라, 할수 있는 그 입장이 안 되잖아요. 맞잖아. 아니,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 종이가 저걸 안 밝히고 저렇게 계속 저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종이랑 같이 못 하겠다는데 형님 입장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형님 입장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형님 입장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내 입장은.